이 선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판 소환사 화면을 뭐 배웠어? 더블요. 보임? 끝까지 들겨주는구나. 아 뭐야 까밀이 올라탄테 맞대를 신청해. 한 대 더? 와 미친 대웅아. 아이 대각이 어디다 찍니? 자크가 여진이라 가지고 갱 오면은 궁을 좀 빨리 써야 돼요. 여진 터지면 이거 2대1 못 이겨. 아 이 킬각인데. 아 뭐야? 더 이상 개인의 키 줄 수 없다. 아, 베인 못 끌면은 진다. 무조건 베인 끌어야 돼. 도끼를 못 잡네. 아 도끼 까비. 아도! 왜 이렇게 내핑을 찍는 거야? 내가 그렇게 섹시해? 아 비상. 아, 집에 가지 말걸. 아, 옛날 우치오림 이거 집 안 가고 한 번 더 따는 건데. 정신머리가 떠졌어, 내가. 너무 나태해졌어. 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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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미. 어 들어가면 마스터이 리더인 척하네. 그래서 상고 뺐다 상고 뺐다. 제일 존나 빼. 아이고 헬로. 아이고는 모디오노야. 핫띠오프 히어 모디오노지 베트남입니다. 아 올라프 베트남 챌린저 또 가끔씩 댓글 다신 분 있어요. 아 도네이트 wait a minute my friend I love money I love specially 베트남 money. 왜 이렇게 일로와. 그렇지, 베인을 죽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불룡 먹어 불레요. 사람들은 말하겠지. 형님 버스 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마스터이 아니면 사일러스가 리더라고. 과연 그럴까요? 데이터 분석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데이터 분석 들어갑니다. 누가 진짜 리더였는지. 진짜 연관한 건 좀 아니다. 3일 솔킬도 하고 바텀도 그렇게 봐줬는데 어떻게 이게 연관왕이야? 네 엄마다. 얘야 저 왜 이런 미니? 아 근데 저 개쿠라 같은데? 내가 방송 몇 년 전, 1년 전인가? 한번 낚인 적이 있거든요. 뭐 자꾸 도네도네 하는데 미션을 주는 거야. 했거든? 이 씹새끼가 웃으면서 튀었어. 외국인이었는데.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리 기대하는데 쳐넣어오면 아니 근데 쳐넣어오는 게 어디야?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해. 그냥 안 쏘고 이제 튀는 게 이제 개 같은 거지. 진짜 님들이 한번 방해 보셔야 돼요. 제 기분 개더러워요. 그냥 하루 종일 똥이 안 나온다니까. 더러워가지고. 네 엄마다. 요파는 모랑 철갑궁 피바라기 갑니다. 사이코 템플이. 야 와드 댄스 뭐냐고 파이크. 뽀뽀 한번 해줘야겠네. 마. 1렙부터 기선 잡해. 망한 놈이 키워라 시키 좋아. 와? I give to the person who finds keys of all. Let me be a challenger of Vietnam Solo. Come on to challenge. Oh, my gift to the person who inspired me 3 years ago. I love you. Wait a minute. I give you a reaction. Oh, thank you. I show you my face. Wait a minute. 아니, 천 원이 아니었잖아. 천 원이 아니라 5만 원이었잖아, 이거. 땡큐. 이건 당신 덕분입니다. 누가 번역해 주실 분. 어? 나 영어를 잘 못해. It is all for you? 어. English? 아니 저렇게 어? 5만원을 그냥 냅다 꽂아버리면 내 대가리에다가 영어를 쓸 수밖에 없지. 앞으로 영어만 쓰겠습니다. 영어만 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영어를 못하겠어요. 그냥 한국어 계속해요. Fiora is 좆바. You know Korea language 좆바? 와? 이게 영어도 안 쓴? If you to challenger, I will donate 100,000. Challenger? Challenger is very hard mission. Challenger는 좀 너무하지 않나. 잠깐만, 이거 캠을 좀 켜드리고 싶은데. Hi. Hey, I'm Olaf. Thank you. This is Korea Olaf. 난 피오라가 너무 싫어. 오케이. Okay. This is 딜 교환. 피오라 지집에 마냥 꿀열매 먹고 오겠죠? 상관없어요. 제가 이깁니다. 왜? 나는 이선마니까. 어? 뭐야? Come on, come on. 아니 왜 응수를 안 쓰지 쟤? 어 나이스 플레이 땡큐야. 왜 갑자기 잘하냐고? 돈 받았으니까. 오케이 뭐랑 뜨네요. 디에고가 뭐 몰락한 왕이라고 하는데 진짜 몰락한 왕이 뭔지 보여줄게. 죽여버려 그냥. 아 불멸의 철갑궁이야. 어디 감히 맞다이를 추천할라 해. 그렇죠. 괴물이란 소리가 저절로 나오도 체질했네. 맞아요. 넌 괴물이에요. 아 옛날 무도에 피읍 있던 시절
그때가 진짜 좋았지. 공격력 80. 모든 피해 흡혈이 15%였나? 그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근데 좀 아이템이 비쌌어. 3500골드인가 그랬어. 사람들이 잘 안 갔어요, 그 아이템. 이게 무도가 언제 떴느냐. 아이템이 갑자기 바뀐 적 있어요. 공격력 80에서 이제 50으로 낮추고 당마저 30 증가한 적 있었거든. 그때 이제 뭐 원딜이고 착시고 다 그것만 갔단 말이야. 아이템이 너무 사기라가지고. 아, 야야, 쩔쩔이. 어, 재밌어. 아이크 탑 캐리 명예 봅니다. 자, 데이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리더였는지. 명예는 두 개밖에 없네요. 뻔하죠. 그렇죠. 챔피언에게 가한 총 피해량 1등, 물리 피해 1등, 2관왕, 보정 피해 1등, 3관왕, 적과 물피 4관왕, 적과 보피 5관왕, 폭파 피해 6관왕, 회복량 1등, 1관왕, 바드 피해량 1등, 3관왕, 대화드 구매 0, 공동 꼴등 13관왕. 그렇죠. 적정글 중립 몬스터 처치 1등 14관왕. 최대 연속길 1등 15관왕. 포탑 파괴 5개 1등 16관왕. 그렇죠. 16관왕. 다나이의 정점. 다른 말로 절정.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쌌다. 2022년 거의 뭐 4달 만이네. 오전 04시 05분.